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어제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3일의 연휴를 끝내고 첫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한 주도 활기차고 행복 가득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경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캐스퍼의 소식인데요. 캐스퍼의 사전 계약의 컨버전 기간이 오늘 마감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럼 이전에 계약되었던 4만 대중실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는데요. 사실 오늘 10월 5일 화요일 11시 30분까지 컨버전 마감을 하려 했으나 현대에서 마감 시간을 5시간 30분 연장하여 오늘 오후 5시 마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 5시까지 정식 계약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 미완료 시는 얼리버드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고 하네요. 예약금은 정식 계약 전환 시 계약금으로 자동 전환되며 차량 대금 지불은 차량 출고가 확정되어 나오면 그때 결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정식 계약 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량 대금 결제 전까지는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까지 캐스퍼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선 정식 계약 전환만 하고 차량 대금 결제 전까지 신중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캐스퍼의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과연 사전 계약한 나의 차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일 텐데요. 캐스퍼는 9월부터 양산이 시작되었죠. 9월에만 1200대 정도의 물량이 양산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번 달인 10월에는 4000대 정도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당초 계획인 10월에 2800대 정도였으나 확실히 사전 계약 인기가 많다 보니 1200대 정도를 증산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상되었던 11월 3,700대와 12월에 3,900대 역시 더 많은 수량으로 증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겠네요. 올해 생산 캐파였던 1만 2,000대 생산량 역시 현재의 생산량 추세라면 무난히 넘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취소 물량도 어느 정도 있다 셈치면 순번상 5,300번대 안쪽 분들은 대략 10월 안에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남은 11월과 12월의 캐스퍼 생산량도 파악되는 대로 도도티브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캐스퍼 얼리버드 사전 계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망설이며 캐스퍼의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듯 한데요. 사실 1300만 원대 엔트리 모델부터 풀업을 하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로 경차로서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 범위이기도 한데요. 현대차에서 최근 하루 3,000원 커피값으로 캐스퍼를 탈수 있다라는 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실 겁니다. 바로 현대차에서 캐스퍼 10년 할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인데요. 단 캐스퍼의 차값의 30%의 선납금은 필수인 조건이라고 하네요. 캐스퍼 엔트리 모델인 스마트 트림이 1,385만 원이니까 거의 415만 원을 선납금을 납부하고 4.6%의 금리를 적용. 한달 사용 금액은 10만 원 정도로 하루 3,000원꼴이 정말 나오네요. 만약 캐스퍼 2,000만 원대 터보 추가한 풀업 차량은 600만 원 정도를 선납금으로 납부하고 매일 15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5,000원 정도꼴로 이용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캐스퍼 구매 당시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10년 할부 프로그램이다 보니 한 달에 부담이 덜한 가격대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장의 초기 부담은 적지만 최종 납부할 금액은 금리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사실인데요.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이자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캐스퍼를 10년간 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납부 2년이 지나고 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나머지 원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놓았다고 하네요. 현재 같은 경차인 모닝과 스파크 역시 할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캐스퍼처럼 10년이라는 장기간 할부 프로그램은 없죠. 이것만 봐도 현대차에서 이번 캐스퍼의 인기를 직감하고 더욱더 많은 판매량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만 대가량의 캐스퍼 생산 계획도 잡혀 있어 아쉽게도 올해 캐스퍼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캐스퍼의 사전 예약자, 정식 계약 마감 시간 변경 내용과 10년 할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alling carefree from my worries. Swear that happy is growing on trees. Chasing cheap thrills, out for the kill. Leaving gold footsteps around me. Colors and lines paint me tie-dye higher than high.
top shelf. Carry myself too well. I'm walking around the stairway straight to all my better days. Looking through rose-colored glasses at all my mistakes. Breaking through the ceiling, unfazed. Baby, watch me come alive, call my life. Strike like dying. I play. Misery's gone. Heart is turned on neon. I'm twisting around the stairway straight to all my better days. Looking through rose-colored glasses at all my mistakes. Breaking through the ceiling, unfazed. Baby, watch me come alive, call my life. Strike like dying.